안녕하세요. 안녕. 여기 머리 지금 감은 거? 어서 오세요. 안녕하세요. 뭐 먹으러 왔어? 오늘 라면 먹으러 왔는데? 라면이요? 라면 두 개. 애비 보러 온다는 소리 안 하고 두분 보러 온다고. 이발하셨어요? 네, 이발했어요. 그죠? 네. 하나만 시킨 거죠. 하나. 원래 얘 누나 있지 않아요? 네. 밑에도 하나 더 있는 거예요. 그죠? 네. 아. 둘째. 나 한 5학년 돼? 6학년? 5학년? 중2요. 아, 미안하다. 야, 우리 큰애랑 똑같다. 아, 그래요? 네, 우리 큰애도 중2인데. 너 집에 저것도 저기 컴퓨터 게임도 하지? 네, 컴퓨터 잠겨있어요. 잠겨있어? 아빠가 잠궈놨어? 네, 누나가 잠궈놨어. 누나가 잠궈놨어? 왜? 많이 해서. 네가 하도 많이 해서? 누나가 관리해주네. 잠을 안 자요, 밤에. 다 그렇지. 근데 요즘엔 또 학교도 안 가니까 지금. 아. 네? 10시 전에 자야 한 마치도 빨리빨리 커. 야, 그러니까 눈에 눈다래 끼든다고 그러는 거야. 잠 안 자서. 아빠도 어? 그 얘기 하더라고. 야, 얼굴은 뜯어 고쳐도 되는데 키는 안 되더라. 아, 키 안 돼. 아, 한 번은 후회하더라. 한 번은 후회해, 한 번은. 네. 근데 뭐 엄마 아빠가 뭐 크지 않으면 뭐 어쩔 수 없는 거 아니야? 늘 말씀드리지만 저는 저희 집 최장신이기 때문에. 그래, 나도 그래. 우리 집에서 내가 제일 커. 어, 어. 왜? 없고 어쩔 수 없지 뭐. 경이로운 소문에 나. 누구? 경이로운 소문. 나가고 싶었지. 나가고 싶었지는 뭐야. 비슷하게 생겼다. 아, 그치? 아, 저, 안쓰러워. 아, 저 안쓰러워. 저런 개그를 너무 이제 잘해. 근데 작은 것도 되게 좋은 거 많아요, 이제 막. 머리 조심 이런 거 있잖아요. 그렇지. 한 번도 조심해 본 적이 없어요. 그럼 난 맨날 조심해. 아, 진짜 힘들어갖고 또. 옛날에 고등학교 때 왜 버스 타고 이렇게 가면. 너 고등학교 때 몇 세? 고등학교 때 몇 세? 이티였죠. 고등학교 때도? 네. 와. 근데 이제 동네에서 이제 모델 한다는 얘기도 듣고 막 그리고 거기에 이제 내가 좋아하는 이제 여고생이 탄 거야. 그래가지고 뭐 이렇게 잘 보이고 싶잖아요. 그래서 이렇게 난 모자를 쓰고 있었거든. 근데 모자에 그 동그란 거 왜 그 하나 이렇게 있잖아요. 거기가 딱 하고 걸려 내려가다 걸린 거야. 근데 내가 이렇게 된 거야. 너무 창피했던 기억이 있어. 다음 생이 어떻게? 부사님 죄송합니다. 공감을 못 하겠습니다. 여기다. 네. 우리 팀 안 돼. 이건 뭐야? 옷도 팔아? 옷도 팔아? 네, 아, 신상입니다. 오늘 신상이에요. 오늘 신상으로 들어왔습니다. 이거 백화점에서 막 넘어왔어. 오늘 백화점에서 막 넘어왔어. 없다는 거 없다는 쪼끼, 거 내가 쪼끼. 진짜 미국에서 쪼끼. 미국에서 유명 디자인이랑 컬래버레이션 해가지고 봐봐. 엑스라이잖아, 엑스라지. 이쁘다. 예쁘다니까요. 진짜 버선 버선 버선도 있고. 막 늘어나요. 버선 막 늘어나. 버선 천 원. 다 입을 수, 다 신을 수 있어요. 안녕하세요. 야, 게시했어. 안녕하세요. 게시했어. 내가 양이라고 말하는 거 아닌가? 너 다르게 약 먹었니? 이게 많이 좋아진 건데. 너 이거 춘천 가가지고 째야 된다. 이거 째야 돼. 무서워서 안 째고 안 가는 거지. 아, 시간이 없기도 하고. 아, 뭐 이렇게 시간이 없어. 너 뭐 맨날 뭐 게임만 하고. 제가 시간이 없는 게 아니라 부모님이 시간이. 전 시간 많아요. 그래? 읍내 안과가 없어요. 춘천 가요. 맞아요. 춘천? 네. 그래가지고 시간이 없단 거예요. 그러면 버스 타고 갔을 텐데 버스 없어가지고. 한 시간이면 가지 않나? 그러니까. 아니지. 야, 그러면 너 우리 그 점심 장사 2시에 끝나니까 너 2시 반에 와, 여기로. 우리가 데리고 가도 되지, 아버지? 네, 갔다 올게요. 그래, 야, 너 그거 째야지, 그거. 너 근데 너 안 무섭다고 했어. 너 갔는데 막 안 하겠다고 하면 막 짐으로 배 째고 막 이러면 진짜 너 진짜 울고 막 너 내가 팔다리 잡고 한다, 너 내가 진짜. 어? 어서 오세요, 할아버지. 어서 오세요. 저희 한번 체온 체크만 한번 할게요.
예, 됐습니다. 저 밥 먹어요. 오케이, 이따 봐. 야, 2시에 와. 아버지, 저희가 갔다 올게요. 고맙습니다. 잘 먹었습니다. 네. 어, 안녕. 안녕하세요. 이사 갔다 올까? 네. 식사하시고 들어가세요. 우리 애 데리고 친정 갔다 와서. 네, 맛있게 드세요. 잘 갔다 와, 병원 잘 갔다 와. 잘 갔다 와. 잘 봐. 네. 안녕하세요. 차 빼줘. 네. 아, 된 거죠? 안녕하세요. 네? 무겁지 않은데. 제가 무겁지? 아니요. 안 먹어. 이리 봐야 되는데 입에 살생이. 아이고야, 현민아. 면사무소 가세요? 그냥 갖다 놓으면 돼요? 현민아! 면장실에 가, 나 이제 면장실. 면장실이요? 면장실, 면장님실. 명장실이요? 아무튼 거기 가 있어, 내가 글로 갈게. 여기다 놓게. 응,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요거 어떤 어르신이 요거를 면장님실에다 줘야 된다고? 근데 여기 오실 거예요. 여기다 놓고 갈게요. 가자. 안녕히 계세요. 네, 그래, 아 얘가 했어, 얘가. 아, 저기. 아, 저기 계십니다. 네. 알았어. 너 이름 원천 학교 다니? 아, 저 이제 중학생이에요. 어, 중학생이야? 네. 안녕히 계세요. 배트맨? 그 현민아, 아까 그 어르신이 이렇게 도와주는 거 보고. 네. 아, 너 참 착하구나. 너 아까 그 어르신 처음 뵀잖아. 네. 그러니까 그럼 기본적으로 예의가 있는 친구지. 서울 가는 길이네. 얘가 추천역에 내려놓고. 어, 잠깐만요. 그런 위험한 생각은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. 야, 현민아, 너 덕분에 그래도 야. 야, 바람도 세고. 야, 고맙다, 야. 드라이브 가는 거. 그래, 드라이브네. 여기 소양강. 현민아, 준비됐지? 야, 너 마음의 준비를 하고 딱 들어가야 돼. 괜찮아요. 어차피 마취 할 거예요. 그게 마취가 해도 그게. 여기 굉장히 아프거든. 알아요. 마음을 먹고 온 거예요? 째는 거에 대해서 크게 네. 거부감이 없더라고요? 안약으로 선생님이 안 아프게 잘 해줄 테니까 알겠지? 네. 네. 슬슬 긴장이 됩니다. 그 긴장돼서 말이 많아지는 건 알겠는데. 오호, 칼이, 오호. 그런 거 보지 마. 딴 데 봐, 딴 데. 그거 저기. 슬슬 위험한데. 아니, 어떻게 하는 거야? 안 하겠다는 거야? 참나. 잠깐만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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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만요. 아니야, 현빈아, 괜찮아. 이거는 그냥 맘 먹었을 때 해야 돼. 아, 잠깐만. 자, 한 번만 아프자. 하나, 둘, 셋. 아, 오. 오, 와, 야, 다 야, 나왔어. 다 나왔어. 나왔어. 대박이다, 현민아. 이거 진짜 아픈 건데. 그러니까. 누르고 있어요. 아, 누르고 있어. 꾹 누르고 있어. 너 이제 말이 좀 없어졌구나. 잘 참았네, 그래도. 야, 너무 잘했어, 현민아. 이거 진짜 너무너무 잘했다. 아빠한테 잘했다고 얘기하고 가자, 이제. 잘했습니까? 와, 분도 떼었어? 네. 잘했네. 네, 고생했네. 이거 밥 먹고 먹어야 된다. 네. 조심히 가, 이제. 약 잘 챙겨 먹고.
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라면 해주시나요? 라면요? 네. 아, 지금 라면이. 아, 지금 라면. 오늘 점심 오늘 라면은 오늘 안 하는데. 오늘 저 전복죽도 있고요. 덮밥도 있고 돼지고기 덮밥도 있고. 전복죽 한데. 좋은데 오늘. 네. 12시에 오시면 라면도 같이 해드릴 수 있어요. 네, 네, 네. 네. 응, 12시에 오면은. 12시? 응. 아, 일단 그냥 라면 하나 끓여드릴까? 어르신들 먹고 싶어 하시는데. 지금 너 우리 어디 있는지 모르잖아. 나 라면. 라면에 홍게. 어, 그냥 지금 우리 끓여주자. 어르신 라면 끓여드릴게요. 근데 맛이 조금 전에 팔던 거랑 좀 틀릴 수도 있어. 안녕하세요. 어서 오십시오. 안녕하세요. 아니 그러면 전복죽도 있고요. 그리고 돼지고기 덮밥도 있어요. 그럼 라면 드시고 싶으시대요. 아 라면. 라면 두 개. 라면 두 개. 라면 두 개. 우리 여기. 전화해 볼까 오빠? 라면. 어 이나야. 오빠. 오빠 라면 주문이 들어왔어. 라면은 안 된다고 얘기해야지. 근데 하기로 했어요. 아, 참나, 야! 야! 아니, 야! 그 하기로 했으면 네가 해! 뭐라고? 홍게 어딨어, 라면이랑? 홍게? 홍게! 냉동실에! 빨간색 통에! 빨간 큰 통이야, 냉동실에 있는 거? 그래! 그거 바지락도 넣어야 된다고! 바지락? 어! 바지락은 어딨어? 너 어떻게 되는지 알아? 너! 야! 우리가 어떻게 쌓아올린 신뢰감을 지가 한 거 하루에 뭐 나 여기서 참나 어이구 나 여기서 신뢰 있는 사람이야 라면으로 야 지금 대게라면 실패한 적이 없어 나 여기서 진짜 신뢰가 가득해 라면으론 알았어 아 나 아니 파가 없을 텐데 아 내려가야 하나 가자 이제 그 나 없으면 안 돌아가 나 없으면 이렇게 안 돌아가